대당서역기 제1권 1 출발. 인도 사이의 나라들 34개국 18 33 범연나국 1. 범연나국은 동서로 2000여 리이고 남북으로 300여 리에 달하며 설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산의 계곡에 의지하고 산의 형세를 따라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은 벼랑에 의지하고 계곡에 걸쳐 있다. 길이는 6-7리에 달하며 북쪽은 높은 절벽을 등지고 있다. 보리가 자라며 꽃과 과일은 거의 나지 않는다. 목축하기에 적합하여서 양과 말이 많다. 기후는 매우 추우며 풍속도 강건하고 난폭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는데 이 또한 적합하다. 문자와 교화와 화폐의 사용은 도아라 국과 같지만 언어는 조금 다르며 겉모습은 아주 똑같다. 부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돈독하다. 위로는 삼보에서 아래로는 백명의 신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마음을 온통 기울여서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장사꾼은 자신들이 오갈 때면 천신이 길조를 나타내어 좋은 신통 변화를 보여주도록 기원하며 복덕을 구한다. 가람의 수는 열 곳이고 승려는 수천 명에 이르며 소승의 설 출세부를 배우고 있다. 왕성 동북쪽 산에 후미진 곳에 돌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입상이 있다. 높이는 140-150척이며 금색이 찬란하게 빛나고 온갖 보배로 장식되어 눈을 어지럽힌다. 동쪽에 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에 선왕이 세운 것이다. 가람 동쪽에는 유성 노쇠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상이 있는데 높이가 100여 척에 달한다. 몸을 가누어 각기 따로 주조한 뒤에 그것을 모두 합하여 완성한 것이다.